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오늘부터 100일 다이어트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빡세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감기를 심하게 걸렸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되게 골골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두통도 안 사라지고 있어서 과연 오늘부터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다시 식단이라도 빡세게 해보려고. 여러분 마스크는 꼭 끼고 다니세요. 이제 대중교통이 마스크가 해제됐잖아요. 지난 주말에 경상남도 고성으로 놀러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안 끼고 갔어요. 그때 감기가 걸린 거예요. 저는 막 아침부터 목이 칼칼하길래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 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감기가 유행이에요. 제가 원래 감기에 진짜 잘 걸리는 사람인데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마스크가 감기를 지켜줬던 거죠. 저는 이제 마스크를 함부로 벗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어제 열심히 먹었으니 몸무게를 한번 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딴 거 있니? 파이른 2개, 종합감기약 2개를 먹을 겁니다. 끔찍해. 드디어 얻었다. 펀치. 근데 아저씨가 바로 가시네. 그니까 다 이거 찾는 사람이 대다수여서 그런가 봐. 냠냠. 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급진급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짠! 요런. 친구가 요새 잘 먹는다는 곤약 젤리를 선물 받았어요. 이게 전에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는데 2칼로리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간식이나 야식으로 두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트밀로 팬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실패를 하긴 했는데
냉동새우 이 정도 해도 시켜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밥을 먹을 때 오트밀을 진짜 많이 넣거든요. 뭔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오늘은 4스푼 정도 넣었어요. 그랬더니 좀 양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왠지 다이어트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단백질인 새우랑 닭가슴살까지 있으니까 딱 열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닭가슴살 진짜 맛있다. 새우도 너무 맛있고. 오늘 조금 늦어가지고 원래 가면은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아니, 이게 제가 진짜 안 먹으려고 해도 엄마가 가끔 밤에 간식을 사서 회사를 가시거나 뭐 어디 엄마 피아노 학원을 가시는데 거의 모임을 갔다가 뭐 남는 걸 가져오시나 봐요. 근데 어제 밤에 잠 마시려고 나갔더니 거실에 연유 바게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잃고 이거를 베란다에다가 숨겨놨어요. 오늘 먹으려고 식탁 위에 뒀어야 아빠가 다 드셔가지고 이제 제가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아점으로 요거 때우고 저녁으로 오트밀 요리를 먹으려고요. 제가 요새 아이브에 빠졌거든요. 아이브 신곡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아이브 예능을 보면서 먹을 겁니다. 지금 시간은 7시 반이고요. 마지막 타임으로 자유수영을 좀 빨리 다녀오려고요. 아, 근데 애플워치가 충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셀프로 계산을 하거나 그냥 충분히 운동이 됐다 싶을 때까지 하고 오려고요. 짠! 여러분, 제가 뭘 샀냐면요, 1리터짜리 텀블러를 샀어요. 제가 이 텀블러를 산 이유가 다이어트를 하면 물 마시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물을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줘야 되는데 제가 물을 진짜 안 마시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 많이 마시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300ml 컵으로도 마셔보고 500ml 컵으로도 마셔봤는데, 이게 500ml 컵으로 마시게 되면은 물을 총 3, 4번을 뜨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귀차니즘이 좀 극심한 타입이라 그거 물 들어가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진짜 조금 심각하죠? 저도 압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1리터짜리 텀블러를 사면 그냥 한 번만 떠서 쭉 그것만 마시면 되니까 이제 1리터짜리 텀블러를 찾아봤는데 예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의 서치 실력이 아직 부족한 건지 저의 마음에 딱 드는 투명한 색상의 1리터 텀블러를 못 찾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구매를 했는데 이제 아디다스 텀블러예요. 근데 이게 또 해외 직구 상품이어가지고 화요일에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다행히 3일 만에 오더라고요. 뭐지? 여기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슈우. 제품은 이렇습니다. 좀 연보라 색상이에요. 뚜껑은 이렇게 핑크 색상이고요. 이렇게 뚜껑 포인트에 아디다스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보냉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스테인리스 재질이에요. 여러분, 저 이제 1리터짜리 텀블러 생겼어요. 진짜 하루에 모텔로 1리터는 마시겠네요. 여러분, 저 오랜만에 54kg 드디어 진입했어요. 근데 오늘이 결혼식이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몸무게를 재고 눈이 번쩍 뜨여서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적게 먹을 예정이에요. 제가 진짜 분위기를 잘 타가지고 약속만 있다 하면은 또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의지를 달리 해봐야겠습니다. 왜냐면 이 진기한 54kg를 놓칠 수 없어요. 제가 55kg로만 한 달 된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55kg를 보내줄 때가 왔다. 이제는 54kg에 좀 안착이 될 필요가 있다. 9시가 좀 안 되는 시간인데 후다닥 수영을 다녀오려고요. 이 김에 좀 씻고 와야겠어요.
우와 이게 연어 포켓. 연어 포켓 되게 신기하다. 아보카도를 이렇게 롤처럼 만들었구나. 이거는 케사디아인데 아보카도 케사디아. 대박. 템플릿 한번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용산역 아이파크몰에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새 막 광고에 그래놀라가 많이 떠서 그래놀라를 사볼 참이었는데 마침 오트밀로 만들었고 무설탕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이 레몬이 살짝 상큼하고 여름 시즌이 다가오니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데려왔어요. 이거 말고도 오레오 맛도 있고 달달한 캐러멜 맛도 있었는데 좀 그렇게 달달한 걸 잘 먹는 편은 아니어서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레몬이랑 오리지널을 사왔습니다. 요거트랑 같이 먹으려고요. 요거트 조금. 레몬이 훨씬 알갱이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은 2리터 마시기 실패했습니다. 물이 이 정도 남았고요. 딱 오늘 하루 1.5리터 정도 마신 것 같습니다.